행복하네요, 정말. 맞아, 요즘 아이들도 직업 체험하는 그렇죠? 곳들이 많이 네. 있죠. 와. 아, 비행기 와. 타본 지가 언젠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 아름답네요.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미리 한번 제가 가고 싶은 항공사에서 체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그리고 승무원들 되고 싶은 그런 대학과들이 많죠. 그쵸? 네, 항공운항과. 네, 항공운항과. 네, 실제 화재를 진압 절차에 따라서 진압하게 됩니다. 오, 이걸 실제로 해볼 수 있다니까 정말 좋은데요? 화재가 났을 때 대처 안 썼는데 나중에 승무원이 되었을 때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비행기에서 저런 일 생기면 기절할 것 같아.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기절하면 안 되니까 이걸 한번 해보는 거죠. 비행 실습 하러 왔습니다. 완전 똑같아. 실습은 하는데 실제 비행기를 타고 하는 거는 거의 이렇게 좀 힘들게 할 수 있지 않나. 진짜로 이륙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 우와. 정말 실전과 똑같네요, 그러면. 이론과 실습이 연결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머리에 고정하여 주십시오.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시고. 제가 직접 비행기에 타서 실습을 해보니까 제가 실감도 나고 제가 승무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되신 건 아니고 체험만 하신 거잖아요. 네. 취준생들. 바로 옆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승무원 준비할 때는 이러한 환경들이 없어서 좀 취업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네. 취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지금 취업 준비생인데 다 같이 힘들고 모든 분야의 취업 준비생들 앞으로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힘내서 좋은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이번엔 자연과 함께하는 직업이라고 하네요. 그때 좋겠는데요. 네. 이다음 씨도 저런 전공을 하셨습니다. 저도 조경학과를 나오긴 했죠. 시작점에서 자연도 너무 바위가 꽃이 얘랑 얘랑의 플레이가 있나요? 때문에 파티이다가 이런 아니요 파티는 아니고요. 실무를 더 잘해서 취업할 때 더 도움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라인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잡히는 거 비즈니스요? 뭐야 사람의 손이 탄 거잖아. 다음 주 할로윈 데이까지 이어지는 칼라고요. 진짜 연출을 하는 업무를 가리키는 말이네요. 실제로 현장에서 세팅하는 예, 테이블은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접힌 면이 플로리스트하고 또 다른 직업이네요. 연출하는 방법을 다 배우는 치킨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킨은 가장 먼저 먹게 되는 거니까 바깥으로 실제 업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실력이 탄탄하게 쌓아서 추후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코스팅을 이제 DP할게요. 와, 저건 배워두면은 직업도 직업이지만 실생활에서도 맞아요. 우와. 너무 예쁘네요. 공부하고 싶어지는 그런 과목입니다.